오늘 이기면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리그에서 무결점 시즌을 보내고 있는 홍익대학교와 이번 시즌 모두에게 만만치 않은 팀이라는 것을 알리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시즌 3승을 달성하며 급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근성의 목포대학교의 두 팀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대학 스포츠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박재범입니다. 젊음의 열정을 느낄 수 있는 뜨거운 도전의 현장 2017 대학 배구리그 오늘 목포대학교와 홍익대학교의 맞대결로 함께하겠습니다. 전남 목포대학교 도림 캠퍼스 체육관에서 그 열기 그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목포대학교와 홍익대학교가 맞붙었습니다. 두 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홍익대학교는 지금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전승이죠. 9승 9패 승점 27점으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목포대학교는 3승 6패 10점으로 시즌 9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두 팀 이 순위와 상관없이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홍익대학교가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일단 홍익대학교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홍익대학교 지금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경기가 오늘 경기 그 다음에 다음 경기가 경희대학교와 9월 22일에 홈경기로 가지게 되는데요. 이 두 경기 모두 다 승리하면 무패 우승을 달성하게 됩니다. 2013년 대학리그가 시작이 된 이래로 최초의 무패 우승이 달성될 수 있는 전승 우승이 달성될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홍익대학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경기 만약에 홍익대학교가 승리를 거두면 다른 팀들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이번 시즌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짓게 됩니다. 1위를 확정지으면서 4강 플레이오프 직행을 하게 되고요. 자, 목포대학교는 오늘 경기 남은 경기가 두 경기가 남았는데요. 오늘 경기가 오늘 목포대학교 홈에서 마지막 경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끈질기고 근성 있는 목포대학교만의 모습을 오늘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이 관전 포인트에 저희가 적어놓은 것처럼 성장판이 열렸습니다. 예, 지난 시즌 처음으로 이 목포대학교가 대학 리그 1부 리그에 올라왔었는데 10패 1승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3승을 무려 거두면서 1부 리그 최초 승리와 함께 지금 3승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팀들을 괴롭히고 있고 또 지난 직전 경기 경기대 경기에서 경기대를 상당히 곤혹스럽게 했었던 목포대학교 정말 이 성장판이 열린 듯합니다. 앞으로 더 성장하는 목포대학교를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홍익대학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경기 이기면 우승이 확정이고요. 그리고 무패 우승까지 두 경기가 남았습니다. 오늘 경기까지 리그 최초의 기록을 달성할 수 있을지 마지막 경기대가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홍익대 오늘 경기를 잘 마무리하고 가야 또 무패 우승도 가능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목포대학교를 만나서 일단 우승을 오늘 확정 짓고 그 다음 마지막 경기에서 리그 전승 우승을 확정할 수 있을지 이 홍익대학교의 이번 시즌 마지막까지 흐름도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은 경기 관람이 되지 않으실까 또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목포대학교에서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많은 또 학우들이 이 자리를 또 찾아줬습니다. 자, 우리 선수들의 마지막 홈 경기니만큼 목포대학교에서는 오늘 반드시 좋은 경기 지난 직전 경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대학교의 경기에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 오늘도 한번 목포대학교가 경기를 좀 길게 끌고 가면서 승점도 획득할 수 있고 여차하면 또 홍익대학교를 잡는 파랑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목포대학교인데 지난 경기에서 너무나 이 리그 기록 객관적인 기록과 다른 경기를 해줬기 때문에 목포대학교의 선전론을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객관적인 기록을 한번 보죠. 2017 평균 기록입니다. 공격 성공률 목포대학교는 11위입니다. 아주 많이 쳐져 있고요. 12개 팀 중에 11위 홍익대학교는 2위입니다. 1위와 얼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1위가 인하대학교인데 2%포인트도 차이가 나지 않은 그런 차이로 강력한 화력을 이번 시즌 보내주고 있고요. 블로킹도 홍익대학교가 좋고 서브도 홍익대학교가 훨씬 좋습니다. 세트도 좋고 리시브, 디그 모든 면에서 디그는 목포대학교가 조금 더 좋네요. 모든 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홍익대학교인데 자, 홍익대학교가 이 기록대로 오늘 목포대학교를 완벽하게 압도할 수 있을지 목포대학교는 이 기록과 상관없이 기록을 뛰어넘는 모습을 오늘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홍익대학교의 기록을 보면서 좀 홍익대학교를 좀 살펴본다면 이 서브 그 다음에 리시브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서브 공격 성공률 이 화력은 상당히 화려한데 이 리시브가 좋지 않습니다만 이 세트의 능력이 아주 뛰어난
홍익대학교입니다. 김형진 세터가 리그 정상급 세터인데 조금 리시브가 불안한 것을 또 공격수들에게 또 잘 올려주는 이 김형진 세터의 능력을 오늘 다시 한번 또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홍익대학교의 모습은 이 개인 범실이 지금 가장 적다는 거예요. 12개 팀 중 가운데 가장 적은 개인 범실. 목포대학교도 물론 1위와는 차이가 있지만 세 번째로 적은 개인 범실을 하고 있어서 목포대학교가 이렇게 또 끈질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목포대학교가 이 객관적인 전력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지, 이 디그라 이 개인 범실 면에서는 좋은 모습을 목포대학교가 보여줘 왔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끈질긴 또 목포대학교의 모습을 한번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익대학교 선수들이 오늘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있네요. 한성정 선수의 모습도 보이는데, 자, 한성정 선수가 이번 시즌 끝나고 또 얼리 드래프트에 나간다고 합니다. 내년 시즌 잘하면 또 우리 프로 배구에서 한성정 선수를 또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끝까지 이 대학 무대 화려하게 또 멋지게 마무리하고 갈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봐 주시는 것도 미리 또 미래의 프로 선수들을 만나볼 수 있는 대학 리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박종찬 감독 내심 통합 우승의 욕심을 숨기지 않으셨는데 일단은 대기록을 일단은 써가야 되는 박종찬 감독이고요. 자, 이에 맞서는 목포대학교의 박봉래 감독이 된 모습을 보이는데 저희 PD님이 박봉래 감독이 오고 난 다음에 목포대학교가 상당히 강해졌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선수들이 이 박봉래 감독 리더십에 많이 매료가 된 것 같아요. 선수들이 본인들의 능력 이상을 더 보여주면서 좋은 성적 그리고 승리도 가져왔고 또 승리할 수 있는 경기들도 많이 있었던 그런 목포대학교입니다. 자, 이번 시즌 목포대학교의 선전도 이번 대학 리그에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 홍익대학교의 지금 전승 행진도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 두 이슈를 가지고 있는 팀들이 만나서 오늘 맞대결을 펼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두 팀은 이번 시즌 첫 번째 맞대결이기도 하지만 이번 시즌 한 번밖에 한 번씩만 대결을 하니까요. 이 대학 리그에서 아마 두 팀이 처음 만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요. 그 썸머리그도 포함해서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지난해 이 목포대학교가 1부 리그 경기에 올라왔기 때문에 만날 기회가 없었던 두 팀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의 대학 리그에서는 첫 대결이 아닐까 싶은데 첫 대결, 자, 홍익대학교가 완벽한 압도를 할 수 있을지, 목포대학교가 첫 대결인 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홍익대학교를 긴장시킬 수 있을지, 자, 오늘 경기를 보면서 한번 확인하시죠. 자, 먼저 오늘 선수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홍익대학교 선수들이 먼저 소개되고 있네요. 홍익대학교 김형진 세터가 먼저 소개가 됐고요. 재경배, 라이트 재경배, 그리고 레프트 한성정, 센터 최영근, 레프트 정성규, 그리고 센터 전진선 선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거의 베스트 라인업이 다 나온 홍익대학교인데요. 자, 마지막 경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입니다. 박종찬 감독이시죠? 네. 현역 시절 현대자동차 서비스에서 활약을 했었던 박종찬 감독이었고요. 이에 맞서는 홈팀 목포대학교입니다. 1번 센터 진승환, 3번 세터 김주원, 7번 레프트 류명호, 11번 라이트 박윤, 13번 센터 강성래, 14번 레프트 김동민 선수가 오늘 먼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목포대학교는 추전 센터 17번 이창준 선수가 지금 부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뛸 수 없고요. 박봉래 감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창준 선수가 지난 경기대와 경기에서 15포인트 블로킹 하나, 서브에이스 하나 맹활약을 했었는데 허리 부상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자, 오늘은 경기를 뛸 수 없다고 합니다. 이창준 선수의 공백을 또 선수들이 좀 메워줘야 되는데 부상 선수도 좀 있고 선수층도 얇은 목포대학교, 오늘 이 체력을 또 얼마만큼 잘 관리해서 경기를 잘 이끌어 가느냐, 목포대학교의 오늘 과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반면 뭐 홍익대학교는 잘 아시다시피 선수층이 아주 풍부합니다. 지금 베스트 라인업이 다 나왔지만 뒤에 받치고 있는 어린 선수들도 유망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 팀의 맞대결에서 조금은 선수층에 있어서는 홍익대학교가 좀 더 좋지 않을까. 하지만 또 홈이기 때문에요. 목포대학교 선수들이 또 홈에서 마지막 경기인 만큼 또 열정을 또 불태워줄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 기대해 주시죠. 자, 이제 곧 경기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1세트 경기가 시작됩니다. 오른쪽에 파란색 유니폼이 홍익대학교, 왼쪽에 하얀색 유니폼이 목포대학교입니다.
자, 첫 번째 서브가 나가고 맙니다. 자, 김형진 선수가 서브를 한번 시도해 봤는데요. 자, 엔드라인을 살짝 벗어나는 김형진의 첫 번째 서브였습니다. 목포대학교는 박윤 선수가 먼저 서브를 넣습니다. 스파이크 서브. 자, 어렵게 받았습니다. 2단 한성정 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살려냈고 왼쪽 오픈 스파이크 성공합니다. 천행의 득점. 김동민이 오늘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192cm 2학년 김동민이 오늘 경기 첫 득점. 다시 한번 박윤 강하게 네트 맞고 넘어갑니다. 행운의 서브 에이스. 아, 박건희 선수군요. 네. 개명을 했었는데. 자, 박건희 선수였습니다. 계속해서 11번 박건희 선수가 서브를 넣습니다. 이번에도 서브 잘 넣었어요. 석공으로 마무리합니다. 이번에는 전진선 선수가 석공으로 포인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199cm 키가 아주 큰 전진선의 득점. 그리고 전진선이 직접 서브를 넣습니다. 강합니다. 서브 에이스가 나오는군요. 야, 서브 에이스 세레모니까지 보여주는 홍익대학교. 그리고 전진선 서브 에이스 이번 시즌 8번째 서브 에이스입니다. 8번째 서브 에이스를 기록한 전진선. 센터인데도 서브가 참 좋아요, 이 선수가. 김주원 석공으로 성공합니다. 자, 김주원 선수가 짧게 그리고 빠르게 공격을 만들어줬습니다. 강성래 선수의 득점. 김동민 강합니다. 잘 받았고 백토스 한성정 성공. 한성정의 공격 포인트. 홍익대학교 명칠상부한 에이스 한성정 첫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4-3 한 점 뒤지고 있는 홍익대학교. 한성정이 올라갑니다. 자, 뒤에서 잘 받았고요. 김주원 왼쪽 오픈 성공합니다. 천혜기 성공. 류명호. 자, 류명호 선수는 목포대학교의 에이스죠. 목포대학교에서 가장 많은 득점 그리고 가장 높은 공격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류명호 선수입니다. 진승환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는 목포대입니다. 오늘 이창준 선수의 자리를 채워줘야 되는 진승환. 왼쪽 오픈. 하지만 정성규의 공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석공으로 마무리합니다. 강성래 김주원 강성래 컴비 플레이. 6-3 석점차까지 벌리는 목포대학교입니다. 자, 목포대학교가 지난 경기에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승환의 서브 이번엔 나갔습니다. 많이 벗어났던 진승환의 서브였습니다. 6-4 재경배 네트 맞고 나갑니다. 재경배가 강력하게 한번 서브를 때려봤는데, 자, 홍익대학교의 이 네트 맞은 공은 사이드라인을 나가고 말았고요. 목포대학교는 안쪽에 떨어지면서 서브 에이스를 한번 기록했었습니다. 김주원의 서브 뒤로 백터스 스파이크 성공. 정성규. 자, 정성규 선수도 1학년인데 이 좋은 선수들이 많은 홍익대학교에서 주전을 차지하면서 팀에서 두 번째로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정성규 선수였습니다. 채영을의 서브 석공 블록킹 걸립니다. 자, 류명호 넘겨야죠. 성공합니다. 아, 류명호가 아주 어렵군 자세에서 스파이크를 만들어냈는데요. 오늘 정확하게 꽂힙니다. 류명호 득점. 8-5 다시 석점차. 그리고 류명호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좋아요. 자, 불안한 리시브 그대로 넘어갑니다. 서브 에이스 류명호.
자, 1세트에만 서브에이스가 하나 더 나옵니다. 하나씩 하나씩 서브에이스를 주고받는 양팀. 자, 그리고 홍익대학교의 박종찬 감독이 먼저 작전 시간을 요청하는군요. 자, 박종찬 감독이 먼저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9대5 넉점 뒤진 홍익대학교. 자, 홍익대학교가 2점, 석점 계속 점수를 뒤져가면서 경기를 했기 때문에요. 자, 그 점수차를 좁히지 못했던 홍익대학교 선수들을 다시 한번 불러모으는 박종찬 감독입니다. 자, 박종찬 감독이 선수들이 초반이 몸이 풀리지 않는 모습, 잘 풀리지 않는 경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요. 그 반면 목포대학교는 오늘도 역시 지금 좋은 지금 경기를 1세트 해주고 있습니다. 역점을 앞서고 있습니다. 팽팽하게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역점을 앞서고 있는 목포대학교인데요. 자, 1세트 이 좋은 흐름을 목포대학교가 계속 끌어갈 수 있을지. 흐름을 한번 작전 시간을 끌었는데요. 서브 좋아요. 한성정이 왼쪽 오프 오른, 아, 뒤에서 받았군요. 재경배가 강력하게 때렸는데 뒤에 있던 유명호 선수 맞고 그대로 나갑니다. 자, 뒤에 유명호가 안 맞았으면 그냥 아웃이 될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홍익대학교가 포인트를 기록합니다. 9대6. 스파이크 서브 강합니다. 서브 에이스가 나오는군요. 정성규의 서브 에이스. 오늘 1세트부터 서브 에이스가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는 양 팀의 맞대결입니다. 유명호가 이번에도 받지 못했네요. 다시 한번 정성규가 올라갑니다. 이번엔 네트 맞고 넘어가지 못합니다. 10대7. 강성매 긴데요. 그대로 나갑니다. 서브 엄실 강성매입니다. 자, 아쉽게 엔드라인을 살짝 벗어났는데요. 다시 두 점 차가 됐습니다. 10대8. 네, 홍익대학교 두 점 뒤져 있는데요. 하지만 점수 차를 조금씩 조금씩 좁혀가면서 본인들의 흐름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오, 서브 에이스요. 들어갔습니다. 라인 안에 걸렸다는 선심의 판정. 김형진 선수의 서브 에이스. 자, 곧바로 목포대학교의 박봉래 감독이 작전 시간을 부르죠. 자, 지금 넉점, 석점 차를 유지하다가 홍익대학교의 작전 시간 이후에 곧바로 점수 차가 좁혀졌습니다. 한 점 차가 됐습니다. 10대9. 바로 박봉래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하면서 선수들을 다독이는 모습, 그리고 홍익대학교의 상승세를 끊어가고자 하는 박봉래 감독의 작전 시간입니다. 자, 초반에 목포대가 너무 좋았거든요. 자, 이 좋은 흐름을 목포대는 좀 살려가야 되겠고, 반면 홍익대는 초반에 안 좋았던 그 흐름들을 바꿔내면서 본인들의 흐름으로 가지고 오면서 한 점 차를 만들었습니다. 10대9. 직전에 서브에이스를 기록한 김영진 다시 한번 서브를 넣습니다. 이번엔 안정되게 잘 받았습니다. 김주원 백토스 박건희 이번에 오, 받았어요. 3단 넘어갑니다. 찬스볼 만들어야죠. 김주원 왼쪽 다시 박건희 직선 나갔습니다. 나갔네요. 자, 목포대 입장에서는 아쉬운 찬스볼, 홍익대 입장에서는 동점을 만드는 귀중한 포인트입니다. 10대10. 드디어 동점 만드는 홍익대학교. 자, 리시브 좀 불안해요. 김주원이 왼쪽으로 스파이크. 자, 이번에는 자, 목포대학교의 포인트군요. 김동민 선수의 포인트입니다. 김동민 선수의 쳐내기 성공, 터치업 성공했습니다. 11대10. 다시 앞서는 목포대학교. 강한 서브 뒤에서 받았는데요. 길어요. 자, 오버넷이죠. 김동진 선수의 손이 네트를 넘어오고 말았습니다. 12대10. 자, 박건희 선수가 오늘 서브를 상당히 자신있게 꽂아놓고 있습니다.
11번 박건희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강하게 이번에는 태걸립니다. 12대 11 다시 한 점차 홍대는 전진선 선수의 서브를 준비합니다. 전진선의 서브 김주원 왼쪽 스파이크 쳐내기 성공 김동민이죠. 자 오늘 홈에서 상당히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는 목포대학교입니다. 자 지난번 수원에서 있었던 경기 대 경기보다 더 신이 난 듯한 그런 모습 자 힘이 더 넘치는 모습 흐름을 더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 경기가 자신감이 많이 충전이 되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재경배 성공! 홍익대학교 재경배가 오른쪽에서 대각 공격에 꽂히고 맙니다. 13대 12 다시 한 점 차를 만드는 홍익대학교. 한성종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강해요. 하지만 뒤에서 잘 받았고 김주원 왼쪽 유명호 자 뒤에서 받았습니다. 정성규 연타 자 이번에 찬스볼이에요. 다시 한번 유명호 자 2단 다시 가야죠. 유명호 뜹니다. 터치아웃 아 유명호가 결국 끈질긴 공격 끝에 포인트를 가지고 옵니다. 역시 팀의 에이스다운 활약 14대 12 랠리에서 포인트를 가지고 오는 목포대학교입니다. 자 홍익대학교가 다 따라잡았는데요. 스코어는 뭐 한두 점 차지만 목포대학교가 흐름을 절대 내주지 않기 위해서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토스 재경배 대각 성공합니다. 자 재경배 선수의 대각 공격이 상당히 위력적입니다. 오늘 세 포인트째 기록하고 있는 재경배. 자 이곳 목포대학교 체육관, 목포대학교 도린캠프 체육관 학부들이 점점 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주원 유명호 하지만 뒤에서 받아 올립니다. 한성정의 디그. 자 이번엔 살려내지 못하네요. 정성규의 페인팅 공격 성공. 자 목포대 선수들이 몸을 날리면서 끝까지 한번 쫓아가봤는데요. 자, 두 명의 선수가 동시에 다이빙을 하면서 선수들이 받아줄 선수들이 조금 부족해졌던 목포대학교. 하지만 계속해서 끈질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다시 동점 만들어내고 있는 홍익대학교입니다. 재경배가 올라갑니다. 강합니다만 네트에 걸리고 맙니다. 재경배 강력했던 스파이크 서브는 네트에 걸리면서 목포대학교가 다시 포인트를 가지고 옵니다. 15대 14 김주원 강한 서브 왼쪽 오픈 정성규 김동민이 받지 못하네요. 정성규의 강력한 스파이크 다시 동점 15대 15 아 정성규 선수의 스파이크 위력적이었습니다. 4학년 최영근의 서브 김주원 왼쪽 오픈 자 성공하는군요. 왼쪽에 박건희 선수가 어느새 왼쪽으로 가서 공격을 만들어냈는데요. 포인트를 올립니다. 16대 15 16대 15 다시 앞서는 목포대학교. 아직까지 1세트 들어와서 역전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한 서브 자 기나요 넘어왔습니다. 찬스볼 김주원 왼쪽 블로킹 걸립니다. 자 14번 김동민 선수의 공격이었는데요. 자 김형진 선수의 블로킹에 걸리고 맙니다. 16대 16 다시 동점 정성규 강해요. 이번에 서브에이스입니다. 정성규의 강력한 서브에이스. 자 리베로 이성찬이 받지 못했네요. 자 정성규 선수는 이번 세트에만 서브에이스를 두 개를 기록합니다. 다시 한번 1학년 정성규
이번엔 좀 약하게. 하지만 리시브 불안합니다. 김주원. 자, 3단 김동민 또다시 네트를 넘기지 못하네요. 김동민의 범실. 자, 블로커들이 떠 있었고 블로커들을 피하지 못하고요. 네트를 때리면서 다시 점수를 내줍니다. 홍익기 학교가 역전을 했습니다. 18대 16. 라인적 오픈. 스파이크 김동민 이번엔 성공합니다. 18대 17. 홍익기 학교가 앞서고 있는 1세트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강성래, 한성정, 그리고 석동. 자, 잡아냈습니다. 김주원 왼쪽으로 밀어줬고요. 페인팅 성공합니다. 재치 있는 김동민의 공격 포인트. 다시 동점 18대 18. 이제는 목포대가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성래 어바이드 패스 뒤쪽 블록킹. 블록킹 성공. 자, 1번 진승환 선수가 오늘 블록킹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자, 이창준 센터 대신 들어왔는데요. 진승환의 블록킹 이번 시즌 첫 번째 본인의 포인트를 블록킹으로 기록합니다. 19대 18. 자, 시간차 통하지 않았어요. 다시 김주원, 김동민 페인팅. 또다시 김동민의 페인팅 공격. 20점 고지를 목포대학교가 먼저 올라섭니다. 20대 18. 자, 홍익대학교의 박종찬 감독 두 번째 작전 시간을 요청하는군요. 자, 20대 18. 홍익대가 한때 또 역전을 하면서 두 점 차 18대 16 앞서는 점수를 만들었는데요. 자, 목포대학교 오늘 무섭네요. 자, 곧바로 역전을 만들어내면서 20대 18이 됐고요. 자, 목포대학교가 이렇게 앞서가는 점수에 포기하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홍대 선수들도 지금 계속해서 끌려가는 경기를 하고 있고, 또 경기장에는 계속해서 지금 목포대학교 학우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자, 목포대 선수들이 더 힘을 낼 수 있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자, 원종원 홍익대학교 선수들이 좀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야 될 텐데요. 목포대학교는 지금 이 흐름을 잘 가지고 가야 되고요. 자, 목포대학교의 강성래 선수의 서브로 경기는 계속 속게 됩니다. 서브 범실. 서브가 엔드라인을 나가고 맙니다. 낮고 빠르게 서브를 한번 넣어봤었는데 엔드라인을 벗어납니다. 20대 19. 다시 한 점 차. 김형진 세터 서브입니다. 레시브 류명호 왼쪽 블록킹 걸립니다. 자, 블록킹 완벽하게 걸리죠. 전진선의 블록킹. 전진선의 블록킹 포인트 이번 시즌 28번째 블록킹. 자, 제가 순위를 못 봐서 그렇지만 아마 블록킹 랭킹에서 상당히 높은 순위에 올라와 있을 것 같은데요. 전진선 선수 팀 블록킹의 중추적인 역할. 전진선의 블록킹 포인트 다시 동점 20대 20입니다. 다시 한번 김영진의 서브. 이성찬 백토스 박건희 대각 공격골 칩니다. 박건희의 공격 21대 20. 다시 앞서가는 목포대학교. 자, 이번 시즌 홍익대학교가 9경기를 치르는 동안 단 2세트만 내줬습니다. 이나대 한양대에게만 세트를 내줄 정도로 완벽한 경기를 보여줬는데, 자, 일단 목포대학교 1세트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건희의 서브 범실 21대 21 동점입니다. 자, 전진선 선수가 나왔습니다. 목포대학교는 전진선 선수가 나왔고요. 아, 인하대학교는요. 아, 죄송합니다. 홍익대학교가 전진선 선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동 선수가 들어와서 서브를 넣고요. 공격 포인트 올립니다. 터치아웃. 자, 류명호가 또다시 득점을 만들어냈어요. 22대 21. 자, 1세트부터 팽팽한 두 팀의 맞대결. 1세트 중반까지는 목포대학교가 리드를 해왔었는데 중반 이후부터는 팽팽하게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영근 선수의 공격 포인트군요. 최영근의 공격 포인트.
석공으로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동점 22-22. 한성정의 서브입니다. 중익대학교에게도 중요한 서브인데요. 한성정의 서브 범실. 23-22 목포대학교가 다시 앞서갑니다. 자, 목포대학교 선수들이 상대를 상당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고요. 홍대 선수들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네트마크 넘어갔고요. 원핸드 터스요. 블록킹! 자, 3단 넘어갑니다. 찬스볼 목포대학교. 시간 차리 명호. 하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백토스 정성규 공격 성공. 자, 어려울 때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홍익대학교입니다. 정성규의 득점. 다시 동점 23-23. 그리고 목포대학교의 박봉래 감독이 1세트 마지막 작전 시간을 지금 이 순간 사용합니다. 23-23. 자, 1세트부터 상당히 불꽃 튀는 그런 1세트가 되고 있는데요. 자, 목포대학교가 이번 세트 여기까지 왔으니까 욕심은 내야 되거든요. 목포대학교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또 목포대학교가 1세트를 만약에 가지고 온다면, 자, 홍대도 오늘 상당히 힘든 경기 할 수 있 힘든 경기가 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는데, 자, 목포대학교가 1세트를 가지고 올 수 있을지, 홍대가 자, 이 지금 목포대학교의 흐름을 끊어내면서 어렵지만 또 1세트를 가지고 오면서 자, 기선을 제압할 수 있을지요. 박종찬 감독은 일단은 포커페이스입니다. 23-23 재경배 김동민 백터스 백어택 뒤에서 받아내는 재경배 그리고 정성규 자 2단 3단까지는 연결되지 못하는군요. 공격 성공. 정성규의 연속 공격 포인트 24-23 홍익대학교는 세트 포인트에 올라섰습니다. 자, 목포대 선수들 아쉬워하는데요. 하지만 1세트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경배 다시 한번 서브 김동민 김주원 왼쪽 오픈 류명호 쳐내기 하지만 블록킹 맞고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정성규 이번엔 블록킹 걸립니다. 김주원의 블록킹 24-24 1세트 듀스로 끌고 가는 목포대학교입니다. 자, 학우들 상당히 좋아하죠. 자, 바로 블록킹을 잡아냈던 김주원의 서브 어버이드 패스 김영진이 왼쪽 정성규 이번엔 김동민이 뒤에서 받았는데 자 상대 진영 사이드 라인 벗어나고 맙니다. 공격 성공 정성규. 다시 한번 세트 포인트에 올라서는 홍익대학교입니다. 25-24 강한 서브인데요. 서브 아, 어렵게 넘깁니다. 자, 홍익대학교의 찬스볼 백터스 완벽한 찬스 재경배가 1세트를 마무리합니다. 자, 험난했던 홍익대학교의 1세트 결국은 홍익대학교가 1세트를 26-24로 역전을 하면서 1세트를 가지고 옵니다. 자, 목포대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1세트였습니다만 자, 목포대가 이번 시즌 어떻게 3승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끈질긴 1세트였습니다. 자, 2세트도 기대해 주시죠. 잠시 뒤에 중계 이어갑니다. 네, 다시 목포대학교 도림캠퍼스 체육관으로 돌아왔습니다. 2017 대학배구리그 목포대학교와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와 목포대학교의 맞대결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모두 시즌 10번째 경기고요. 홍익대학교는 지금 직전 경기까지 모든 승리로 가져가면서 9승 무패
목포대학교는 3승 6패를 기록하고 있는 두 팀의 대결입니다. 1세트 접전이었습니다. 상당히 목포대학교로서는 아쉬운 그런 1세트였을 텐데 홍익대학교는 그 위기를 잘 넘기면서 1세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26대 24 두 점차 홍익대학교가 가지고 오면서 먼저 기선을 제압했습니다만 목포대학교가 1세트를 워낙 잘했기 때문에요. 자, 홍익대학교도 2세트에 집중하지 않으면 또다시 목포대학교가 살아날 수 있고 목포대학교는 자, 1세트 좋았던 그 흐름을 이어가야 되는 목포대학교입니다. 자, 홈 학우들이 지금 많이 와 있는데 자, 1세트부터 지금 학우들에게 좋은 경기를 선물해주고 있는 목포대학교입니다. 자, 홍익대학교가 자, 폭병 지금 목포대학교를 만나서 1세트 상당히 고전했습니다만 세트를 가지고 오면서 한 시름 놨고요. 자, 이 세트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자, 반면 홍대는 1세트 어렵게 가지고 왔기 때문에 2세트부터는 좀 더 편하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요. 자, 2세트는 어떤 경기 양상으로 이어질지 이제 곧 2세트에서 만나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수들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진영이 바뀌었습니다. 왼쪽에 파란색 유니폼이 홍익대학교, 오른쪽에 하얀색 유니폼이 목포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2세트 경기가 이제 곧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1세트의 좋은 흐름을 자, 잘 이어가야 되는 목포대학교인데요. 자, 심판이 선수들의 위치 순서들을 확인하면서 경기 시작을 알리겠습니다. 자, 목포대학교의 정말 괜찮았던 1세트였는데 아쉬운 1세트. 이 아쉬움을 목포대학교가 2세트 씻어내야 될 텐데요. 자, 홍익대학교는 1세트 어렵게 또 가지고 오면서 이번 시즌 세트를 내준 게 두 세트밖에 없습니다. 단 두 세트. 자, 길어요. 직접 공격이 길었네요. 자, 진승환의 직접 다이렉트 공격이 왔는데 자, 이게 멀리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너무 완벽한 찬스였나요? 1대0 2세트 출발은 홍익대학교가 먼저 포인트를 가지고 옵니다. 김주원 백토스 대각 성공합니다. 자, 박건휘의 공격 성공. 그리고 곧바로 박건희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1세트부터 강한 서브를 계속 넣었던 박건희인데요. 자, 뒤에서 잘 받아고 김영진 백토스 재경배 블로킹 걸립니다. 다시 백토스 재경배 직진 나갔습니다. 아, 들어갔군요. 재경배 직선 공격 들어갑니다. 자, 재경배가 오른쪽에서 직선으로 제대로 뺐군요. 2대1 2세트 초반에는 앞서갑니다. 한성정 서브 에이스가 될 수 있나요? 살려냅니다. 김주원 그리고 직접 공격. 자, 김형진 왼쪽 오히려 목포대학교의 찬스입니다. 김동민 쳐내기 2대2 동점. 2세트 시작도 상당히 팽팽합니다. 자, 어렵게 이 김주원 선수가 끝까지 쫓아가면서 공을 살려냈고 이 공을 또 잘 넘기면서 포인트를 만들어냈던 목포대학교입니다. 김형진 백토스 재경배 성공합니다. 자, 재경배의 강력한 스파이크 하지만 또 김형진 세터가 절묘하게 또 잘 빼줬군요. 3대2 재경배가 올라갑니다. 강한 서브 네트에 걸리는 재경배. 3대3 동점. 진승환이 서브를 넣습니다. 자, 이대성이 어렵게 받았고요. 좀 불안한 리시브 왼쪽으로 뛰어졌습니다만 이거를 성공해버리는 정성규입니다. 참 공격수들이 좋네요. 자, 이렇게 어려운 공도 정성규가 포인트로 가지고 오면서 4대3
2세트 초반도 팽팽하게 양팀 계속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영근, 김주원 석공으로 한번 연결해봤습니다만 김영진 페인팅 살려냈어요. 멋진 디그. 그리고 공격 성공하는 류명호 4대4 동점. 자, 양팀 모두 멋진 수비가 나오고 있는 2세트입니다. 멋진 디그. 자, 뭐 땅에 닿지 않을까라는 그 절묘한 순간에 선수들의 손이 먼저 올라가는 그런 디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4대4 동점. 강한 서브 내어 내려갔어요. 서브 에이스. 아, 김주원 서브 에이스 또 하나 해주면서 오늘 김주원이 서브 하나 그리고 블로킹 하나 두 번째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김주원, 이번엔 약하게 김영진 백토스 최경배 백어택. 자, 뒤쪽에서 어렵게 김동민이 받았습니다만 나가고 맙니다. 최경배 공격 포인트 5대5 동점. 아, 두 팀 뭐 한 치의 물러섬도 없습니다. 2세트 팽팽한 두 팀의 대결. 홍익대학교의 정성규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겁 없는 신인 정성규 강한 서브 살려냈습니다. 김주원 백토스 류명호. 자, 터치아웃이 선언됐군요. 터치아웃이에요. 자, 선심들은 다 나갔다는 판정이었는데, 자, 아, 주심이 단호하군요. 자, 주심의 판정이 단호했습니다. 선심들이 와서 상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물어보는데요. 자, 곧바로 물리면서 6대5가 됐습니다. 목포대학교가 6점, 홍익대학교가 5점입니다. 류명호의 공격 포인트. 아, 이번에 류명호 걸립니다. 6대6 다시 동점. 자, 홍익대학교 김영진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서브 잘 받았죠. 김주원 석공으로 하지만 제대로 맞지 않았습니다. 최경배 쪽으로 최경배 대가 뒤에서 김주원 디그 그리고 백어택. 자, 살려내는 홍익대학교. 다시 한번 홍익대학교 최경배가 올라갑니다. 뒤에서 받아냈는데요. 그리고 넘깁니다. 멋진 수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홍대 찬스 최경배 또 받아냅니다. 이번엔 성공하는군요. 결국 긴 랠리 끝에 홍익대학교가 포인트를 가지고 옵니다. 전진선. 아, 하지만 목포대학교의 수비 정말 멋있었고요. 아, 박수가 아깝지 않은 그런 멋진 플레이들을 목포대학교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그 혼란한 틈 속에서 홍익대학교는 또 포인트를 가지고 오는군요. 7대6 홍익대학교가 한 점 앞서고 있는 점수가 됐습니다. 자, 이런 장면은 목포대학교에도 점수를 주고 싶은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백어택 유명호 고위 공격 성공합니다. 7대7 다시 동점. 2세트도 팽팽하게 이어가고 있는 두 팀의 맞대결. 7대7 동점. 김형진 조금 이 친구가 짧았는데요. 쳐내기 성공합니다. 한성정의 쳐내기 공격. 자, 한성정 선수가 오랜만에 공격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제가 기록한 바로는 1, 2세트 합쳐서 지금 두 번째 공격 포인트입니다. 전진선 서브 길어요. 자, 범실이죠. 이 친구가 조금 길었고 김주원 선수의 범실까지 이어지면서 9대7 팽팽했던 두 팀의 2세트였는데 조금은 범실이 나오면서 느낌이 홍대 쪽으로 좀 더 기울어 가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곧바로 박국래 감독이 이 순간 작전 시간을 요청하면서 자, 목포대 선수들 다시 한번 집중하는 그런 순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목포대 선수들 참 선수 충도 얇은데 또 이창준 선수까지 부상,
교체할 선수가 거의 없는 목포대학교입니다. 하지만 또 이 가운데서도 1세트 잘해왔고 2세트도 지금 잘 풀어가고 있는 목포대학교인데요. 자, 작전 시간이 끝나고 두 팀 모두 코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전진서 선수가 다시 한번 서브를 준비합니다. 9대7. 상대가 두 점 앞서고 있는 2세트. 자, 여기서 더 이상 밀리지 않겠다는 목포대학교의 의지인데요. 자, 김동연의 스파이크 성공이죠. 김동민 성공. 터치아웃으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9대8. 스파이크 서브 강했는데 걸립니다. 박건희. 박건희의 서브는 네트에 걸리고 맙니다. 자, 홍익대학교 10대8 두 점 앞서고 있는 1세트. 한성정의 오랜만에 서브를 준비합니다. 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한성정. 자, 경기 내내 많이 보였던 선수가 한성종인데 오늘은 참 오랜만에 봅니다. 김동민 쳐내기 성공합니다. 김동민 공격 포인트 다시 한번 올리면서 오늘 아홉 번째 포인트. 10대9 다시 한 점 차를 만드는 목포대학교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김동민의 서브. 192cm 성지고를 졸업한 2학년 김동민의 서브였습니다. 김형진 왼쪽 정성규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한성정 선수보다는 정성규 선수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홍익대학교의 김영진 세터입니다. 재경배 서브 강해요. 자, 이번에 강하게 들어갔습니다만 백터스 백어택 약했습니다. 자, 리시브 넘어가는 공 네트 다툼 2단. 아, 이번에는 전승환 선수 손 맞고 그대로 떨어집니다. 자, 어렵게 공격 포인트를 성공하는 홍익대학교 정성규 선수였습니다. 자, 결국은 진승환 선수가 나오고요. 이창준 선수를 투입하는 박봉래 감독입니다. 자, 지금 허리 부상이어서 뛰기가 상당히 힘든데 자, 그래도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욕심이 나는 것 같습니다. 받았어요. 자, 대시간차 성공. 들어오자마자 득점하는 이창준. 자, 이창준 선수를 환호하는 또 학우들이 많네요. 학교 내에서 또 인기가 상당히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이창준 들어오자마자 공격 포인트. 이창준의 서브 리치브 좋고요. 백어택. 자, 성공이죠. 한성정 공격. 13대10 석점차. 오늘 홍대가 앞선 점수 중에 1, 2세트 포함해서 가장 많이 앞선 점수차가 됐습니다. 유명호 석공 받아냈어요. 그리고 올라갑니다. 정성규. 자, 목포대학교도 받아냈고 다시 유명호 쳐내기. 자, 그대로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그대로 나갔다는 판정. 14대10. 아쉬워하는 목포대학교 선수들 넉점 차로 벌어집니다. 자, 박국래 감독도 미소만 짓고 있는데요. 상당히 아쉬워합니다. 넉점 차 유명호 백터스. 자, 투수가 좀 맞지 않았습니다만 살려내는 홍익대학교 정성규. 이번에는 나갔죠. 정성규도 공을 멀리 날려버리고 맙니다. 14대11. 목포대학교 세터 김주원 강하게 넣었습니다. 서브 에이스입니다. 김주원의 서브 에이스. 자, 김주원 선수가 오늘 이렇게 되면 두 번째 서브 에이스입니다. 서브 에이스를 또다시 기록하면서 14대12 두 점 차를 만들었습니다. 자, 목포대가 또 살짝 올라오려고 하자 곧바로
홍익대학교의 박종찬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하면서 이 흐름을 또 한번 끊어봅니다. 14대 12. 자, 넉 점까지 벌려갔던 홍대인데, 자, 목포대학교 선수들을 포기하지 않고 또 쫓아가는 모습, 홍익대학교 선수들을 다시 한번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자, 학우들은 또 상당히 재미있게 또 오늘 경기를 관람하고 있는데, 자, 홍대 정말 강팀이긴 하지만 목포대학교가 이번 시즌 너무나 잘해주고 있고 많이 성장했습니다. 이 성장판이 제대로 열려있는 목포대학교 선수들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전승을 달리고 있는 홍익대학교도 목포대학교에게 쉽게 가지 못합니다. 김영진, 정성규, 강력한 스파이크 성공. 정성규가 오늘 12득점을 올려내고 있습니다. 15대 12. 자, 오늘 정성규의 컨디션이 좋아 보이죠? 자, 지난 바로 직전 경기가 명지대 경기였는데 그때보다 더 컨디션이 좋아 보이는 정성규입니다. 나갔어요. 정성규의 서브 범실. 자, 정성규 선수가 이미 지난 경기에 11포인트를 올렸는데 지난 경기의 포인트를 넘어서는 활약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15대 13. 이번엔 목포대학교의 에이스 류명호 선수가 서브를 넣고요. 자, 불안한 리시브. 김영진이 올렸고 스파이크 성공하는군요. 한성정 역시 어려울 때 공격 포인트를 올려주는 한성정 선수입니다. 16대 13. 16대 13 석점차. 김동민 성공합니다. 김동민 본인의 열 번째 공격 포인트. 16대 14. 계속 붙어갑니다. 살짝 넘어오는 공. 김형진 왼쪽. 한성정 받아냈어요. 아, 하지만 강성래 선수가 잘 받았는데 하필이면 또 이 경기장 위에 천장 구조물에 맞으면서 포인트가 홍익대학교 쪽으로 갑니다. 한성정의 공격 포인트 성공. 자, 순간 천정에 맞는 순간 이 목포대학교 선수들, 관중들 모두 다 아쉬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김도훈의 서브. 백토스 성공합니다. 11번 박건희 오랜만에 공격 포인트. 17대 15. 다시 두 점 차가 됐습니다. 박건희의 서브 들어갔어요. 서브 에이스. 서브 에이스입니다. 박건희 라인에 살짝 걸치면서 완벽한 서브 에이스를 만들어냅니다. 이번 시즌 7번째 서브 에이스. 17대 16. 한 점 차 턱 밑까지 추격하는 목포대학교입니다. 자, 목포대학교의 흐름 홍익대학교 끊어야 되는데요. 어웨이드 패스 석공 나갑니다. 최영근 범실. 최영근 범실 17대 17. 동점 기어코 또다시 동점을 만드는 목포대학교입니다. 그리고 박찬종 감독 작전 시간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목포대학교 정말 오늘 무섭네요. 목포대학교가 지금 정말 끈질긴 근성이 있는 그런 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경기도 정말 그 근성을 보여주면서, 자, 오늘 경기 정말 재밌게 만들어주고 있는 목포대학교입니다. 자, 경기 전에 박종찬 감독이요. 홍익대학교의 박종찬 감독을 만났는데 참 이 목포대학교 선수들 잘하는 선수들이다. 우리도 긴장을 놓을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요. 정말 목포대학교 선수들이 상대 감독의 칭찬처럼 오늘 정말 좋은 모습, 잘하는 선수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홍익대 선수들이 뛰어난 건 당연한 거고요. 자, 목포대학교가 결국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이대성 불안해요. 하지만 왼쪽 한성정 공격 성공. 시간차 공격이 성공했습니다. 18대 17.
한성정의 서브. 1세트에 이어 2세트도 접전인데 한성정의 서브가 네트를 넘기지 못했네요. 다시 동점 18-18. 자, 서브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이 네트를 뚫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트가 상당히 크게 출렁거리면서 홍익대학교 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김동민의 서브 왼쪽 시간차 뒤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2단 김주원, 자 류명호가 올라갔는데 네트를 때리고 맙니다. 자 류명호가 욕심을 한번 내봤는데 자 네트에 걸리면서 홍익대학교에게 포인트를 주고 맙니다. 19-18. 여전히 한 점차 재경부의 서브. 자 불안해요 2단. 자 하지만 범실이에요. 아 자 더블 드리블을 선언하나요? 자 어쨌든 지금 목포대학교의 범실 리시브가 일단은 불안했고요. 자 그 다음에 터치들이 좀 좋지 않았던 목포대학교 20-18이 됐습니다. 두 점차 재경배 다시 한번 서브를 넣습니다. 왼손잡이 재경배 불안한 리시브인데요. 어허 넘기지 못하네요. 자 이창준과 김주원이 호흡이 맞지 않았어요. 21-18 석점차가 됐습니다. 자 목포대학교의 흐름이 살짝 끊기나요? 자 목포대학교의 박봉래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자 오늘 뭐 홍익대학교 예, 어렵게 계속해서 포인트를 따내면서 앞서곤 있습니다만 목포대학교가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면서 위협하고 있고 자 조금 직전까지는 또 목포대학교가 앞서는 그런 상황을 또 만들었었는데 자 지금은 다시 홍익대가 석점을 앞서는 그런 2세트 경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렇게 박빙인 경기 때는 범실 싸움이죠. 경기 전에 저희가 객관적인 기록 두 팀의 비교를 해봤었는데 이 홍익대학교가 리그 최소 그러니까 리그에서 가장 작은 범실을 기록하고 있는 팀이거든요. 자 그만큼 이렇게 박빙의 순간에서는 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목포대학교도 그렇게 범실이 많은 팀은 아닌데요. 자 이번에 또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 김주원 선수의 범실을 지적합니다. 토스할 때 좀 문제가 있었어요. 22-18 연속 범실이 나오는 목포대학교입니다. 재경배 서브 유명호 성공합니다. 자 블록킹 맞고 그 공이 공간 가운데 공간에 떨어지면서 목포대학교의 포인트 유명호 선수가 아홉 번째 포인트를 쌓아갑니다. 22-19 자 2세트 끝나지 않았다는 걸 목포대학교가 한 번 더 보여줬는데요. 김형진 백어택 재경배 성공합니다. 엔드라인 살짝 걸치면서 재경배 공격 포인트 23-19. 자 재경배가 한 걸음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홍익대학교의 포인트를 만들어줬습니다. 자 홍익대학교는 다시 전진선 선수가 들어오면서 높이를 강화합니다. 송찬욱이 들어왔습니다. 1학년 송찬욱. 자 서브가 좋았는데요. 어렵게 살려냈고 유명호 블락킹 걸립니다. 2단 자 어렵게 3단으로 넘기는 목포대학교 직접 공격 때려봤습니다만 블록킹 블록킹으로 막아내는 목포대학교의 강성래입니다. 자 너무 쉽게 생각했나요? 김영진 선수가 저 공을 그대로 때려봤는데 강성래 선수 단독 블록킹에 걸립니다. 23-20. 자 목포대학교가 또 한번 쫓아갈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 갈 수 있을지요. 시간차 터치아웃 정성규 포인트를 만들어내면서 세트 포인트를 가지고 오는 홍익대학교입니다. 24-20 세트 포인트. 정성규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강합니다. 뒤에서 받았고 김주원 왼쪽 박건희 성공합니다. 박건희 공격 포인트 24-21.
그러나 여전히 세트포인트 2세트도 내주게 되면 3세트 목포대학교는 절박한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유명호 자 들어갔어요. 김영진 석권 블로킹 걸립니다. 하지만 그대로 블로킹 맞고 아웃되면서 25대 21 1세트도 홍익대학교가 가지고 옵니다. 자 홍익대학교가 2세트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목포대학교 정말 강인한 모습 그리고 끈질긴 모습을 보여주면서 홍익대학교를 괴롭히고 있는데 아직 경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3세트는 또 어떤 모습으로 두 팀이 경기를 해줄지 3세트에서 경기 이어갑니다. 목포 도림 캠퍼스 체육관입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네, 다시 전남 목포대학교 도림캠퍼스 체육관으로 돌아왔습니다. 2017 대학 배구리그 목포대학교와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와 목포대학교의 대결 이제 3세트가 곧 시작되겠습니다. 2세트, 1, 2세트 모두 홍익대학교가 가지고 왔습니다. 세트스코어 2대0 홍익대학교가 앞서고 있는 상황. 목포대학교는 마지막 세트에 몰려 있습니다. 하지만 1, 2세트 자 목포대학교가 정말 끈질긴 모습 그리고 근성 있는 모습 계속 보여주면서 홍익대학교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경기로 해주고 있는 목포대학교. 하지만 또 이 목포대학교의 이 추격 끈질김들을 따돌리고 있는 홍익대학교의 저력을 느낄 수 있었던 1, 2세트였습니다. 자, 3세트에서는 또 어떤 경기를 펼쳐줄지요. 목포대학교가 자, 한 세트라도 따내면서 희망의 불씨를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홍익대학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 시즌 정규리그에서는 세트를 단 두 세트밖에 내주지 않았습니다. 거의 모든 경기 3대0 경기 자 오늘도 3대0으로 끝낼 수 있을지 셧아웃 경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요. 자 목포대학교는 자 셧아웃을 넘어서면서 세트를 좀 따오면서 희망을 이어갈 수 있을지 자 이 3세트가 이제 곧 시작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이 경기 승리로 가져가게 되면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짓는 홍익대학교 자 우승을 호락호락하게 쉽게 내주지 않겠다 오늘 승리의 기쁨을 쉽게 내주지 않겠다는 목포대학교 선수들의 각오인 것 같은데요. 1, 2세트 정말 분투해줬습니다만 자 일단은 다 내주고 말았던 목포대학교 그리고 어렵게 다 따냈던 홍익대학교입니다. 자 3세트는 어떤 양상으로 이어질지 이제 곧 3세트가 시작이 되겠는데요. 자 이제 곧 3세트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3세트는 홍익대학교가 오른쪽에 가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먼저 서브를 넣겠습니다. 김형진 선수 먼저 서브입니다. 서브가 좋은 김형진 하지만 유명호 잘 받았고 석공 넘어왔어요. 다시 공격해야 되죠. 백토스 박건희 직선 공격 성공합니다. 기분 좋은 출발 목포대학교 자 그리고 홍익대학교는 이대성 리베로가 잘 잡았는데요. 자, 이게 좀 멀리 벗어났습니다. 3세트 시작 1대 0 목포대학교입니다. 그리고 3세트 목포대학교 첫 서브 박건희 선수가 준비합니다. 자, 서브 불안해요. 잘 들어갔고요. 2단, 3단 한성정 연타로 넘깁니다. 오버헤드 토스. 자 언더토스로 2단 페이팅 걸리네요. 하지만 나갔습니다. 터치아웃. 김동민 선수의 세레모니까지 2대0입니다. 박건희 다시 한번 서브 네트에 걸립니다. 2대1
전진선의 서브였고요. 석공 성공합니다. 이창준이 들어와서 두 번째 석공. 3대 1. 자, 분명히 이창준 선수가 병원에서는 허리 부상 때문에 오늘 경기 안 뛰었으면 좋겠다라는 진단을 받고 왔었는데, 자, 아마 본인도 뛰고 싶다는 그 의지가 강했던 것 같아요. 박근혜 감독도 그 의지를 꺾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세 명의 블락커들을 뚫어내는 한성정의 페인팅. 3대 2. 자, 한성정이 올라가죠. 당합니다. 유명호가 어렵게 받았고 다시 2단, 3단 유명호 블록킹 걸립니다. 블록킹 성공. 3명의 블록커가 떴는데 12번 최영근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3명 중에 가운데 최영근 선수에게 걸렸던 유명호의 스파이크. 자, 이래서 리시브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강한 서브, 이번에도 리시브 불안합니다.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일단은 받아낸 것만 해도 다행. 하지만 찬스볼 홍익대학교 석공 이창준 2단. 다시 한번 유명호 붙었습니다만 블록킹 성공. 재경배가 이번엔 잡아냈습니다. 재경배 블록킹. 4대 3 홍익대학교가 3세트 초반 앞선 점수를 다시 만들어냈습니다. 역전. 한성정의 서브는 계속 이어집니다. 강한 대어 나갔습니다. 한성정의 서브 범실. 다시 동점 4대 3입니다. 이창준. 살짝 넘어갑니다. 뒤에서 조금 짧은 리시브. 오른쪽 재경배 성공. 자, 라이트 재경배 오늘 활약이 대단합니다. 194cm 신장도 좋은 라이트 재경배. 2학년 선수인데요. 다시 한번 재경배. 강하게 하지만 네트를 넘기지 못합니다. 자, 재경배 선수가 네트에 많이 걸리긴 합니다만 또 이 들어가면 또 위력적인 게 재경배 선수의 스파이크 서브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주원 요리조리 노리면서 서브 넣을 곳을 찾는 데 나갔습니다. 김주원의 서브 엄실. 자, 김주원 선수가 오늘 서브 에이스가 두 개가 있거든요. 자신 있게 한번 넣어봤는데 그대로 엔드라인 나가고 맙니다. 최영근의 서브. 4학년 최영근 선수도 이번 시즌 끝나고 드래프트에 나가는 선수입니다. 자, 이번엔 최영근의 서브 범실. 6대6 동점. 자, 류명호가 준비하죠. 목포대학교 가장 많은 공격 성공 점유율. 이번에 강하게 뒤에서 잘 받았습니다. 정성규 리시브. 그리고 정성규가 올라가서 직선 공격. 본인이 받고 주고 때렸던 정성규.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7대 6. 다시 홍대가 앞선 점수. 그리고 정성규 다시 서브입니다. 네트 맞고 넘어가는 공 받을 수 있습니다. 석공으로 하지만 또다시 서브 범실이에요. 자, 김주원 선수가 오늘 토스할 때 범실이 세 번이나 똑같은 상황에서 나왔던 김주원 선수인데요. 본인도 상당히 아쉬워하는 모습. 자, 하지만 아직 말이 남아있어요. 김주원 이번에는 언더토스 페이팅. 하지만 뒤에서 뛰어오면서 받았습니다. 조성찬의 디그. 자, 스파이크 김주원 다시 뒤로 때립니다만 걸립니다. 김동민의 스파이크를 막아내는 전진선. 전진선 선수의 블록킹. 순식간에 점수가 석점 차로 벌어졌습니다. 곧바로 목포대학교의 박봉래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자, 두 팀 경기가 지금 3세트 초반인데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지금 앞서고 있는 홍익대학교이긴 하지만 상당히 접전이었다는 걸 방증하는 그런 지금 시간인데, 경기 시작 1시간인데 지금 2세트, 3세트 초반을 지나고 있는 두 팀의 맞대결입니다. 9대 6 석점차 홍익대학교가 앞서고 있는 모습. 자, 박봉래 감독이 적절한 시간대 작전 시간을 요청을 하긴 했는데요. 자, 이 흐름을 끊어낼 수 있을지요. 목포대학교 홍익대학교의 정성규의 서브, 이번엔 좀 약하게, 자, 허를 찔렀는데요. 2단 박건희가 어렵게 살렸고 3단 넘겨갑니다. 찬스볼 홍익대학교 석공 성공합니다. 전진선 석공으로 득점. 10대 6 한 점 더 도망가는 홍익대학교입니다. 10대 6 자, 계속해서 정성규 선수가 서브를 넣고 있죠. 서브가 위력적인 정성규 선수, 이번 시즌 오늘 경기 포함해서요 14개의 서브 에이스를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1학년 신인왕은 싸문 당상입니다. 자, 네트 맞고 들어가는 공 살려냈습니다. 백토스 붙었는데요. 공격 성공합니다. 박건희. 박건희의 공격 성공. 자, 목포대학교가 오랜만에 포인트를 올립니다. 10대 7. 강성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백토스 재경배, 자, 쳐내기 시도였는데요. 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김주원 그리고 2단 언더토스 먼데요. 유명호 때렸습니다만 뒤에서 받아냅니다. 한성정 연타. 또다시 김주원의 멋진 디그 붙여줬는데요. 자, 넷 블로킹 맞고 떨어지는 공 김주원. 백토스 박건희 블로킹 하지만 이게 쳐내기가 돼버렸습니다. 한성정 손 맞고 아웃. 자, 박건희의 공격 포인트. 자, 이 박건희 선수가 공격 성공하고 뒤돌아서는데 박봉래 감독이 볼을 급집어주는 모습. 자, 10대 8입니다. 백어택 공격 성공 정성규. 자, 오늘 정성규가 오늘 몸이 상당히 좋습니다. 거의 오늘 홍익대학교의 공격을 책임지고 있는 정성규인데요.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들어갔어요. 서브에이스. 서브에이스 김형진. 김형진도 오늘 서브에이스 두 개째 기록합니다. 12대 8. 자, 아쉬워하는 목포대학교 아쉬울 수밖에 없죠. 다시 한번 김형진의 서브. 김주원 그리고 김동민 공격 성공. 자, 오늘 목포대학교의 공격은 김동민 선수가 상당히 좋은데요. 자, 이번에 김동민이 어렵게 또 공격 성공하면서 12대 9를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세트에 몰려있는 목포대학교, 이번 세트 지면 끝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목포대학교. 박건희 서브. 자, 서브에이스예요. 서브에이스입니다. 박건희 서브에이스. 박건희도 오늘 경기 두 번째 서브에이스. 10대 12, 12대 10. 두 점차 점수 차를 조금 더 좁히는 목포대학교입니다. 자, 박건희의 공격적인 서브가 먹혀들고 있습니다. 12대 10입니다. 자, 이번엔 서브 범실이네요. 박건희의 서브가 엔드라인을 크게 벗어나고 맙니다. 13대 10. 한 점을 내주는 목포대학교, 한 점을 얻어오는 홍익대학교. 전진선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주원 백토스. 김동민, 자, 뒤에서 받아냈습니다. 2단 왼쪽 한성정 페이팅,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주원 이번엔 왼쪽으로 밀어줬고 김동민 페이팅 성공합니다. 자, 오늘 김동민 정말 강타면 강타, 페인팅면 페인팅,
자, 모두 다 지금 자유자재로 보여주면서 팀의 공격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13대 11. 김동민 백토스. 자, 재경배가 천혜기의 공격으로 포인트를 가지고 옵니다. 재경배 득점. 14대 11. 한성정 강한데요. 김동민 잘 받았고요. 김주원 석공으로 갑니다만 뒷자에 걸렸습니다. 한성정의 디그. 다시 석공이 창준. 자, 석공을 연속으로 퍼부으면서 포인트를 가지고 옵니다. 자, 홍대 입장에서 설마 또 석공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설마 또 석공을 만들어내면서 목포대학교 포인트입니다. 14대 12. 3세트도 목포대학교 처지지 않고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는 모습. 김형진 왼쪽 정성규 성공입니다. 자, 오늘 정성규의 공격 성공률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경기 끝나고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은 오늘 정성규의 공격 성공률. 15대 12. 재경배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이번엔 약하게 김동민 석공으로 빈 곳을 향해 찔러넣었던 강성래. 15대 13. 자, 강성래 선수도 광기고를 졸업한 신인 선수입니다. 신인 선수인데요. 강성래의 득점. 오늘 센스 있는 득점이 강성래 두 개 정도가 나온 것 같은데요. 강해요. 자, 리시브 불안합니다. 2단 김영진 그리고 정성규 이번에는 맞고 넘어갑니다만 나갔어요. 자, 뒤에서 디그 받아냈는데 이게 상대 진영 사이드라인 살짝 벗어납니다. 김동민 선수의 디그로 기록될 뻔했었던 포인트. 하지만 정성규의 공격 성공으로 순식간에 바뀝니다. 자, 정말 정성규 선수 오늘 공격 성공률 상당히 좋습니다. 60%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16대 13. 홍익대학교가 다시 석점차를 만듭니다. 자, 오늘 뭐 경기장 날씨는 많이 신선해지고 선선해지는 가을 날씨인데, 자, 이 경기장 선수들이 워낙 또 열정적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땀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땀을 닦고 경기장 정비를 하고 난 다음 다시 경기가 이어집니다. 김동훈의 서브였고요. 유명호 스파이크 성공합니다. 유명호 선수의 공격 포인트. 16대 14. 다시 두 점 차. 자, 어느 순간 두 점 석점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양 팀의 점수 차인데요. 자, 홍대 입장에서 조금 더 도망가야 되고요. 목포대학교는 한 번 더 좁혀봐야 되는데 네트에 걸립니다. 유명호의 스파이크 서브. 네트를 넘기지 못하면서 점수를 홍익대학교에게 한 점 내줍니다. 17대 14. 석점차. 자, 그리고 오늘 3세트 서브를 상당히 많이 넣고 있는 정성규의 다시 한번 서브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네트에 걸립니다. 정성규의 스파이크 서브도 이번엔 네트에 걸립니다. 17대 15. 자, 이제 거의 집중력 싸움, 체력전이 조금은 되지 않을까. 마지막 3세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두 팀 모두 다 힘을 많이 쏟고 있는 3세트입니다. 살짝 넘어갑니다. 자, 호흡이 맞지 않았는데요. 살려냅니다. 2단. 자, 붙었어요. 김동민. 자, 선심은 터치아웃. 터치아웃이 선언됩니다. 터치아웃. 17대 16. 결국 목포대학교 다시 한 점 차로 추격합니다. 자, 김동민 선수의 이 어려운 공 공격 성공으로 이어졌고 그 전에 이 어려운 공을 계속 잡아내면서 기회를 만들어가는 목포대학교 선수들의 집중력이 돋보였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강성래 서브 나갔네요.
자, 이렇게 점수를 내주면 이미 상당히 많이 빠지죠. 네. 박봉래 감독이 화면에 잡히지 않았지만 지금 고개를 뒤로 젖히면서 상당히 아쉬워하셨어요. 18-16. 김영진 선수의 서브. 김주원. 자, 시간차 성공합니다. 김동민. 18-17, 다시 한 점 차입니다. 김동민 선수도 15포인트를 얻어냈습니다. 18-17. 자, 목포대학교가 다시 동점으로 갈 수 있을지. 나갔어요. 자, 박건희 선수가 오른쪽 모서리를 향해서, 홍대 입장에서는 오른쪽, 그 다음에 이 목포대 입장에서 왼쪽 사이드 라인을 겨냥해서 서브를 넣어봤는데 살짝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19-17, 홍익대학교 다시 두 점 차가 됐습니다. 홍익대학교가 앞선 두 점 차가 됐습니다. 강했어요. 김주원. 자, 시간차. 하지만 블록커들이 속지 않았습니다. 다시 2단 너무 붙었어요. 목포대학교의 범칠. 자, 20-17이 됐습니다. 자, 3세트도 20점 고지는 홍익대학교가 먼저 올라섰습니다. 20-17. 송찬욱 선수가 들어온 홍익대학교인데요. 석점 앞서고 있습니다. 홍익대학교 13번 1학년 송찬욱의 강한 서브 들어갑니다. 자, 넘어가죠. 네트 볼 다툼. 홍익대학교 백어택 정성규 성공합니다. 정말 잘하네요. 네, 오늘 선배들은 정성규가 너무 이쁠 것 같아요. 자, 오늘 경기 이기면 우승이기 때문에요. 홍익대학교 오늘 정성규의 활약이 아주 눈부십니다. 이쁨을 많이 받을 것 같은 정성규. 자, 목포대학교는 넉점차를 허용합니다. 21-17. 넉점 뒤져있는 목포대학교에서 또 한 번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자, 3세트 세트 스코어 2대0으로 뒤지고 있기 때문에 목포대학교는 자, 이번 세트 반드시 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번 세트 가지고 와야 4세트 5세트도 바라볼 수 있는데, 자, 일단은 3세트도 지금 넉점 뒤져있습니다. 반면 홍대는 자, 이제 정규리그 우승 확정까지 넉 점이 남아 있습니다. 자, 넉 점을 먼저 따면 홍대는 이번 시즌 우승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자, 강한 서브 뒤에서 받았습니다. 박건희 2단. 자, 3단으로 그냥 오버헤드 패스로 넘깁니다. 김영진 백토스. 재경배 성공. 재경배 천액이었습니다. 22-17. 5점 차. 한 점 더 벌어집니다. 홍익대학교 강한 서브였어요. 송찬욱 강한 서브, 그 다음에 빠른 공격. 석공으로 공격 성공합니다. 이창준. 22-18. 다시 넉점 차. 자, 오늘 목포대학교에서 가장 몸이 좋은 김동민의 서브. 자, 리시브 좀 불안하죠. 뒤에서 재경배 천액이 성공합니다. 재경배 천액이 득점. 23-18. 23-18. 자, 3세트는 조금 더 벌어집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한성정의 서브. 강하게 뿌리죠. 네트 걸립니다. 23-19. 넉점차. 자, 이 넉점차를 극복해야 되는 목포대학교. 극복하지 못하면 오늘 경기 내주게 됩니다. 불안한 리시브. 정성규 쪽으로 다시 왔고요. 정성규. 자, 상대 블로커들을 완벽하게 속입니다. 블로커들도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데요. 어찌 할 바를 모릅니다. 블로커들이 대각에 뛰면 직선 공격, 직선에 뛰면 대각 공격 자유자재로 만들고 있고, 이제는 매치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홍익대학교. 자, 네트 다툼 2단 넘어갑니다. 목포대학교 찬스볼. 김주원 왼쪽, 유명호 나갔어요. 그대로 나갑니다. 경기 끝납니다. 25-19 3세트도 홍익대학교가 가지고 오면서 세트스코어 3-0 셧아웃 경기를 또다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홍익대학교는 이번 시즌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짓는 그런 경기를 만들었습니다. 자, 3세트도 상당히 또 접전이었고 목포대학교 선수들 끈질기게 따라붙었고 괴롭혀왔습니다만 홍익대학교 선수들이 마지막에 웃고 말았습니다. 자, 정말 3-0으로 끝난 경기인데 이렇게 재밌는 경기는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멋진 경기를 펼쳐주었던 양팀 선수들, 양학교 선수들에게 중계 캐스터로서도 참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아마 보셨던 분들도 즐겁게 경기를 관람하지 않으셨나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목포대학교는 이렇게 되면은 시즌 7패째 3승 7패를 기록하게 됐고 이제 마지막 경기 또 강한 팀입니다. 인하대학교와의 경기가 남아있습니다. 9월 22일 인천 인하대학교 원정이 남아있고요. 목포대학교는 자, 다음 경기 이제 홍익대학교 다음 경기는 경희대학교입니다. 지금 경희대학교가 4강 싸움을 하고 있는 경희대학교인데 자, 경희대학교를 상대로 경기를 펼치게 되는데 9월 22일 홈에서 경희대학교의 경기. 자, 그 경기마저 홍익대학교가 홈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경기 시작 전에 말씀드렸죠. 대학 배구리그가 2013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시작한 이래로 전승, 한 번도 지지 않고 우승한 팀은 없었습니다. 그 대기록을 홍익대학교가 9월 22일에 달성할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보고요. 오늘 홍익대학교 정규리그 우승 10승으로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확정지었던 홍익대학교 축하를 드리고 자, 이렇게 우승을 했기 때문에 홍익대학교 입장에서는 일단 다음 목표가 전승 우승 대기록을 한번 또 세워봐야 되겠죠. 또 전승 우승을 하는데 세트도 많이 내주지 않았어요. 아마 최소로 세트를 내주고 우승을 차지하는 그런 팀에 대한 그런 기록도 쓰지 않을까. 또 한 가지가 또 있다면 이 경희대 경기 3-2로 이기지 않으면 3-2 경기가 나지 않으면요 3-2 경기를 한 번도 안 치르고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하는 그런 기록, 여러 가지 기록들을 홍익대학교가 쓸 수 있는 기회가 9월 22일 목포대학교와의 경기입니다. 9월 22일 경희대학교와의 경기입니다. 홍익대학교의 마지막 경기도 한번 지켜봐 주시고 홍익대학교가 전승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지. 오늘 우승은 확정지었던 홍익대학교입니다. 우승 축하드리고요. 목포대학교도 오늘 선전 보는 팬들을 즐겁게 해줘서 너무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중계방송은 여기서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선수들의 그 열정이 넘치는 대학 배구리그가 이제 각 팀마다 한 경기 혹은 두 경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 플레이오프까지 한번 계속 함께 해주시면 또 좋은 선수들이 플레이로 보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017 대학 배구리그 홍익대학교와 목포대학교의 맞대결, 홍익대학교가 3-0 셧아웃 경기를 만들었다는 소식, 그리고 홍익대학교가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지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중계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재범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